사회학자의 시선으로 또 이 철학자의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점들을 짚어주셔가지고 저도 생각 못해본 분들이어가지고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재밌다라고 듣고 있었는데요. 아까 주신 질문 중에서 이제 교육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약간 빠진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교육과정 재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사회에 특히나 이제 한국 사회에 제안하시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예, 뭐, 마이크, 네네네. 예, 그, 두 분 다 답을 그 책에서 이제 세 가지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신다, 이제. 그 메타 스킬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 일종의 그런 걸 거예요. 전체 지형을 보고 어떤 이상의 것들이 있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뭘 공부하고 배우면 되지? 이걸 전략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능력에 가까운 능력이고, 그 다음에 학습 역량은 내가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는 능력에 요약하자면. 배우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똑같은 거 준다고 그게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 준다고 같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사이에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이제 관계적 능력을 이제 관계 역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저는 이제 계속 어떤 관점이냐면, 이게 여긴 다 우린 범생이밖에 없구나. 우린 다 된다고 보는구나. 진짜 이 된다고 보는 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이 그 AI를 다루기 위해서 그 여기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제가 아까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냥 뭐냐 예 대충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대충 쉽게가 아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머리에 이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슨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유급제가 있잖아요. 한국 사회가 유급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최저 역량이 안 돼. 너는 AI하고 살 수 있고 네가 AI에게 질문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고 AI가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의 상상력에 나래를 풀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1년을 더 다니세요. 21살에 졸업하세요. 22살에 졸업하세요. 23살에 졸업하세요. 일단 고등학교부터 이게 쉬운 일일까? 라는 종류의 고민이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있어서도 이제 확장된 인문학은 사실은 요약하자면 옛날 저는 그 아주 무식하게 옛날에 물리대 체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대학사를 보면은 이게 물리대 체제는 사실은 종합교양으로서 문이과를 합쳐놓은 거죠. 이학과 이제 수학과 뭐 이제 그 다음에 문학도 배워야 되고 뭐 역사도 배워야 문사철이 다 들어가는 요약하자면 그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중등교육이죠. 고등학교에서 지금 그 문이과 통폐합했잖아요, 지금. 문이과 없어지고 이제 근데 이제 구분이 되죠. 왜냐면 어려운 수학을 이과를 갈 친구들은 선택을 하고 쉬운 수학을 이제 문과를 갈 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계속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뭔가 이 최소 수준의 달성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데 이걸 보편 교육으로 중등이든 고등 교육이든 설정할 수 있을지. 사실 학습 격차라는 거 굉장히 막지하게 많이 나는데 아까 암기에 있어서도 내적 필요가 있으면 암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게 필요하다라고 사실 써 놓으셨는데 이게 과연 쉬운 거냐는 이 질문이 사실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그냥 엘리트 교육을 잘 설계하자는 말처럼 고쾌할 수도 있다. 잘못 자칫 읽으면 그냥 그리고 어차피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안 날아간다니까요. AI 때문에 그랬을 때 이 그런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대상이 누구이고 어느 수준 최소의 수준이고 만약에 낙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 이런 게 좀 질문이 첫 번째로 많이 들었어요. 네. 뭐 또 이제 되게 그 살살 한다고 그러더니 밥 먹을까? 아 사실 그. 이제 이러한 부분은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에서 까놓고 얼만큼 우리가 논의 좀 공론에 붙일 수 있을까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저기 프랑스 교육만 해도 굉장한 이제 엘리트 교육 시스템하고 보편 교육 시스템이 같이 병행해서 작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엘리트가 이제 사회를 그 이끄는 그 거를 용인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평등의 나라가.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평등하지 않은데도 실제로 뭐 대학 진학률이 뭐 70% 이렇고 이런 게 이제 그 과연 지탱 가능한 방식일까? 그거에 대한 의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참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존경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뭐 대선 후보가 그 노동자도 벤츠 타는 세상 이런 그 아주 이상한 역설적인 표현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벤츠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 이게 뭐 차 단순히 브랜드가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의 어떤 상징 중에 하나가 이제 부의 상징이죠. 벤츠고, 그 노동자가 벤츠를 타면 그 사회는, 불평등이 없어진 사회고, 이미. 뭐 그런 게 이제 서로 맞물리면서 역설을 낳게 되는데, 그 비슷하게 지금 한국 사회는 이제 모두가 평등하면서도 어떤 그 뭐라죠, 그 능력주의라는 뭐 그런 이름으로 얘기되는 성취한자들이 어떤 몫을 가져가는 게 공정하고 이런 담론이 함께 유통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가 이제 그 책에 쓴 몇 가지 그 아이디어는 결국은 양 선생님 지적 잘 하신 것처럼 엘리트 교육이랄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잘 설계를 할까 여기에 머무는 그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이제 받아야 되는가, 이거는 뭐 저도 고민이 많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제 이 문제가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랑 성격이 되게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수의 인구가 확보되지 않고 산업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지방을 살려야 된다는 이런, 그리고 누구나 다 수도권으로 올려가는 이런 상황, 뭐 이런 어떤 모순이 같이 작동하는 게 지방과 뭐 수도권의 문제라면 학교, 대학이나 교육의 문제도 비슷하게 지금 난맥상에 놓여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뭐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도까지밖에는 저로서도 뭐 그 이상 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아프네요. 아, 그래도 이제 논의의 장을 이렇게 펼쳐 놓고요. 책 자체에서 계속 그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끄집어내 보고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디프리에서 좀 더. 네, 네, 디프리에 제가 이렇게 신나게 털릴 것 같습니다. 이 치열한 창과 방패의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교육과정 재편이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양 교수님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문이과 통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빠져있는 교육 체제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뀌거나 혹은 재원으로서 충분히 변화를 이끌어올 수도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것이 왜 필요한지 좀 더 설명을 그럼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빼기 교육을 하지 말자라는 이제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요. 현행 교육 과정을 보면 어떤 전체 우리가 이 뭐랄까 이 부분도 이제 아까 논의랑 계속 이렇게 받아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의미가 없고요. 조금 한번 끊고 얘기를 진행하자면 우리가 갖춰야 할 능력이라는 게 뭐 이 전체가 100이라는 정도의 분량이 있다면 그게 이제 대략 한 뭐 20살 언저리에는 우리가 갖춰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상당한 인구에게, 그러니까 뭐 인구의 절반 정도에게는 어떤 것들을 미리 빼고 너는 한 70만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교육을 요구하는 게 현행 교육과정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게 이른바 이제 문과 아이들에게 아까 세상의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인 뭐 수학이나 과학 이런 것들을 빼고 가르치는, 너는 아예 안 배워도 된다, 앞으로도 안 배워도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어야 한다는 이제 생각인 거죠. 보통은 이제 반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과 애들은 뭐 역사도 안 배우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제가 느끼기에는 배우는 강도랄까 이게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린 나이에 꼭 배워야만 그게 체화돼서 자기의 뭘까 체화된 능력 뭐 이런 걸로 이제 굳을 수 있는 지식의 영역이 있고 조금 늦게 배워도 큰 문제가 없고 심지어 독학도 가능한 그런 영역이 있고 한데 이것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뭐 거의 100년 남짓 계속 과거의 방식으로 특히 아마 이제 거슬러 가자면 해방 이후에 전쟁 이후에 산업화 뭐 그런 시기하고 맞물려도 그때 나눠진 그 구획 같고 계속 교육이 이어져 온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계속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논의가 이제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뭔가 우리가 뭘 빼고 있는지, 미래 세대에게 앞선 기성 세대가 강요하는 그 지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짚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뭐 제가 안 된다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교에서 지금 제 지방사립대 있잖아요. 경남대학교는 이름이 이제
학생들 취업에 유리합니다. 그 뭐지 경남대 이러면 다 국립대인 줄 알아가지고 가끔 서류 통과가 잘 돼요. 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제 사립대고 그래서 경상대학교가 이름을 경상국립대로 바꿨어요. 자꾸 착각하지 말라고. 저 뭐 그거에 대해 제 입장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기대하기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오진 않았을 것이다. 학교 공부를 잘하진 않았을 거고 학교에서 공부로 주목받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학생을 데리고 제가 통계를 가르치고 코딩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또 돼요. 이게 되게 오묘한 건데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학습 역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머릿속에서 우리도 사실은 수능 등급과 내신 등급으로 사람을 나눈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묘한 그 연금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케미가 맞으면 학생들도 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얘기를 오히려 하고 싶었던 거고 저희 이제 학생 중에 하나가 처음에 와가지고 코딩은 재밌는 거예요. 그냥 코딩은 사실은 처음에 그 코드 책을 보거나 따라치다가 구글링을 해가지고 비슷한 코드를 조금 바꿔보고 뭐 이러면서 다 이건 공대 친구들 똑같이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허들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그 데이터 분석가를 만드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통계를 배우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허들이 있는데 하나는 미적분학을 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선형대수를 들어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허들에서 다 자빠질 것 같잖아요. 근데 재미를 느끼고 나면 기초통계가 재밌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적분학을 3수강하면 돼요. 선형대수학을 재수강하면 되더라고요. 그냥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듣고 오히려 저보다 그 친구들이 뚝심이 있다는 걸 본 적이 있고 그냥 나 한 번에 이해가 안 됐을 뿐이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동기부여 할 거냐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학습 역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그 잉크를 물에 딱 퍼뜨려가지고 진하게 쫙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물게 들어가가지고 또 물드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건 맞고 저 아까 어렵다는 얘기를 했으나 또 교육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다른 방식의 우리가 어프로치를 하다 보면 변화가 또 가능할 수도 있다. AI의 이 세계에 대응하는 뭔가 일련의 그 뭐랄까 확장된 인문학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수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 또한 있다. 저는 좀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네. 아, 말씀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한편으로는 이제 성공의 비결이 그 다이내믹 콜이잖아, 빨리빨리. 근데, 다른 한편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인내력, 참고 좀 기다려주고, 아까 뭐, 유급제도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여유가 또 없는 것도 다른 한편으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건 되게 여러 차원에서 저희가 그, 이제 적용 영역? 이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단지, 교육 말고도 얼만큼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여유를 우리 사회가 확보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류의 사안인 것 같고 이건 사회적인 안전망의 문제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거고 뭐 그죠 뭐 우리 공정이니 뭐 정의니 이런 걸 둘러싼 논쟁에서도 이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문제가 이제 지금 그 양 교수님은 대학 교육 영역에서 그 문제를 지금 뭔가 나름 실현 하고 계시는 그런 노력의 와중에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개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 수준에서 우리 사회가 얼만큼 좀 넉넉한 그런 품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논의가 지금 되어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네. 네, 그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의 가장 큰 핵심이 눈치라고 하셨는데요. 이 비언어적인 분위기 안에서 슬슬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반응을 저는 눈치챘습니다. 네, 아까 한 8시 반 정도, 30분, 한 8시 반 정도까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어가지고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하면서 아까 이제 디프리 자리를 기약하시는 말씀 하셨으니까요. 슬슬 좀 이제 그러니까 추가적인 한 마지막 질문 준비해 주신 말씀 좀 나누시고 이제 네,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더 준비한 거 없고요. 빨리 디프리 가고 싶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 책의 장점은 책
그 AI 빅뱅 자체가 굉장히 질문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파생되는 질문이 많고, 본인들이 이제 독자들이 읽는 그 고민에 따라서, 저는 완전히 이제 아까 이제 노동의 문제하고 현장에서의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방법론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조금 사실은 사유의 관점에서 이게 저는 철학자 저는 철학과를 수업을 두 과목 듣고 나는 이제 철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학부 때. 그리고 제가 복수 전공 신청했다 포기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형이상학이나 아예 형이상학이 아니고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질문, 그 다음에 그 인식론의 기반이 되는 이제 존재에 대한 질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른 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읽어주고, 사실은 저도 그런 코멘트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배우려고. 네. 그랬고, 저는 그 사회적 임팩트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 뭐, 뒤풀이에서도 또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